선수한테 청구서를 보내려면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이 남성을 수배합니다. 최근 토트넘과 경기를 치른 노팅엄 포레스트의 수비수 올라 아이나가 쓴 글입니다. 그러면서 치과 의자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왼쪽 위 치아가 구부러진 모습입니다. 정확히 어떤 장면에서 충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와 부딪혀 치아를 다친 걸로 보입니다. 올라 아이나는 그러면서 손흥민에게 전해달라, 나는 그저 그와 수다를 떨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라며 손흥민 선수에 대한 팬심을 드러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일요일 열린 경기에서 손흥민은 시즌 9호 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은 노팅엄 포레스트를 3-1로 꺾고 리그 4위로 올라섰습니다.